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주도주,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삼성전자 찐 수혜주라고 해서 영상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 뭐, 이 시간 이제 방산 관련해서 현대로템 했는데, 현대로템을 이을 또 다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방산주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라이브 방송이 또 진행됩니다. 뭐 매매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생기는 내용들은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히 또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경제TV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1시 반에 저를 TV에서 또볼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또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면서 핵심적인 트렌드와 종목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또 제가 2023년도 가장 우수한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걸맞도록 2024년도에도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생각보다 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또 이렇게 상승을 해오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빠지게 되면 걱정들도 많이 하십니다. 야, 이거 반등이 나오겠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회원분들하고 봤던 내용이 2700포인트 전후, 2700포인트 전후 하락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한 870포인트 전후 구간까지 추가 하락을 좀 보일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하반기성이 조금 확인하는 작업이 나올 수 있다. 요걸 이제 미리 공부를 했었는데, 뭐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밴드에서 반등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이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한 2706포인트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오늘 뭐 장중에 2709포인트에서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더 종가상까지 밀려버린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874포인트에서 반등을 올리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시장은 지금 이제 이런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 좀 봐야겠죠. 앞서서 이제 급락을 했던 구간이 앞에 이제 존재를 하고, 요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했던 것이 외국인이요. 최근에 이제 증시를 또 끌어올렸던 것이 또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은 손바뀜에 대한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손이 바뀌면서 그 매도했던 물량들이 현재는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이제 2700포인트를 제가 예상했던 것은 여기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은 메꾸더라. 그래서 그런 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일 장에서 반등이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봐요. 다만, 지금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700이나 870포인트를 깬건 아닙니다. 깨지 않고 지금 반등을 붙인다면, 이 위기적인 하락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시장이 조금은 조정세를 좀 보일 수 있다. 뒤쪽 반등은 물론 나오겠지만, 이런 조정을 조금씩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이제 이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총선 전까지는 개별주 매매가 좀 필요하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가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이 큰 충격파를 받는 모양새인데, 그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진 이유는 결국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해도 되겠다 이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금리 인하가 지금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주가 부양을 안 하,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주가가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면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 악재는 그냥 말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늘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길쭉 반등,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금 그 2700 그리고 이런 코스닥 같은 경우 870포인트를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조정세는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이 방송에서 이런 설레발을 많이 치면 항상 빠집니다. 보면 최근에 방송 나와서 3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꿀밤이라도 한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아, 왜 그래 설레발을 치는지 봐야 가는 거지. 일단은 바닥을 어느 정도는 또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업이 될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시장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추격 매수랑 죽는 시장입니다. 지금 계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시장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목들도 하나씩 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 이제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불표 세 개 좀 해놔요.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 삼성전자 주가가 좋았던 적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봐야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도 약 40%에서 45% 포함이 되어 있고 반도체도 약 40에서 45%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반도체가 실적이 좋으면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죠? 근데 이제 잠정 실적이 4월 5일에 발표를 하게 되니까 삼성전자는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여타에 관련된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강한 푸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 관련된 기업들로 재미를 받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DDR5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상승 랠리를 좀 붙이려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삼성전자 관련주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인 저가 매수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요거는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CJ 말고도 또 공유할 수 있는 기업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군으로 들어가서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쪽이 우선은 이제 화장품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의 공통점을 예전 같았으면 화장품주들이 보면 테마성 화장품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보면 이제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이런 종목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라는 테마성 움직임으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군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이 붙어서 가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수급이 바뀐 거거든요. 예전에 개인 세력이 이런 화장품주에 붙어가지고 주가를 부양시켰다면 요즘은 기관이 붙어가지고 주가를 올려내는 그런 양상을 많이 띕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 유입이 들어오는 쪽이 바로 또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목을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천해드렸던 것이 VT였잖아요. VT가 화장품주의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VT 같은 경우에 수급 주체를 보면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화장품주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 보이는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제 VT가 대장주였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본다면 이 코스맥스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우상향을 좀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붙어서 움직이는데 개별적인 종목을 본다면 이제 휴젤 같은 기업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보톡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이슈도 함께 동반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에 대한 상승은
의미를 좀 둘 수 있다. 왜냐하면 21선에 대한 떠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강하게 올린다는 것은 수급이 참지 못하고 지금 또다시 한번 더 붙여서 올리는 양상이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투신권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투신권이 보면 매도율이 상당히 낮게 잡힙니다. 그 말인즉슨 신규 매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안했을 때 주가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붙여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현대로템이었고 현대로템으로 재미를 봤습니다. 이제 이번 신고가를 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방산주 안에서는 이제 하나시트 같은 기업들이 또 한번 그림을 좀 만들어 놓는 자리들이에요. 우리가 앞에 이제 한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신규로 접근하기 조금 힘듭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하나시템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납품, 전차 관련된 납품이 이루어지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나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전차 안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이 바로 하나시템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하나시템은 한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움직임이 나온다기 보기보다는 현대로템과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차트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강하게 한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보이고 뚫어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하방에 대한 지지를 밟고 움직이는 자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이 조금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 시스템이 또 다시 한 번 더 방산주 안에서 대장주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나머지 IRG, 넥슨 이런 기업들 이런 종목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는 하나 시스템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붙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최근에는 보면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연속적인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강한 흐름을 좀 더 붙이는 움직임을 기대해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관련된 이슈가 이제 또다시 한번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면 최근에 좋은 모습 보였던 것이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YC캠이라든지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입니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소재뿐만 아니라 부품 쪽도 그렇고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반도체는 글로벌적인 흐름이 똑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을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종목군들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 실제 반도체 가격도 최근에 상승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부터 꾸준히 가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리노공업 요게 이제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리노공업은 삼성전자와 조금 연관이 높은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ISC는 SK이닉스와 이제 연관이 좀 높은 기업인데 안정적으로 조금 추세가 좀 잡혀있는 종목을 좀 본다면 리노공업이 훨씬 더 좀 좋은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거라고 봐요.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리노공업이 들어가는 디바이스 소켓이라든지 리노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스트 장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최근에는 보면 온디바이스 AI 이슈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모바일 API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제 뭐랄까 이제 밸류업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다 보니 인허공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1분기에 한번 실적 개선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저는 오늘 인허공업도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요 기업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유진테크라는 기업인데 유진테크가 최근에 이제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요건 이제 돌파시는데 추세가 이제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DDR5
DDR5라든지 또는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좀 붙는 기업입니다. 이제 이 기업이 방막 장비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컸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월봉을 보시면 주가 꽤 많이 빠졌었어요. 2022년도에 55,000원이었다가 지금 주가가 이제 2만원대까지니까 약 60에서 7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바닥을 찍고 지금 돌아서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 상승은 저는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제 유진테크가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도 이제 유진테크는 아직까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접근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서 여기 기업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이번 주에 이노공업하고 더불어서 유진테크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선안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이제 HD 현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미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고요. 최근 이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HD 현대 자회사가 현대 오일뱅크니까 그 이슈가 좀 더 붙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업도 CJ인데 CJ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밸류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J보다는 HD 현대가 좀 더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함께 타면서 주가도 같이 한번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요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종목을 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불확실함이 큰 시장이고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종목군들을 한번 보셨고, 자,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건 이제 CJ, 앞서서 이제 지주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흐름들이고, 이번에 저희가 11강짜리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투자 비법, 제가 과거에 직접 썼던 기본서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 자택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4월 22일 날 교육 강좌는 오픈되고 그때 시작됩니다.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책을 또 배송해 드리니까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그냥 감으로 하고 있다 또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책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화 내용까지도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드리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니까 책을 우리가 교과서로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번 기회에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과 제대로 된 공부가 되지 않겠나, 제가 주식의 선생님 역할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월 22일 날 진행되는데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은 책을 또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책 보시면서 주식 공부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실제 여기에 기반으로 뭐 기법이라든지 좀 더 심화된 내용들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3월달 시장이 힘든 와중에도 불구하고 3월 19일까지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만큼 높은 확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023490-4622번이나 4622 또는 문의는 159-070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까지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영광으로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베스트 파트너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 눈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주식 좋은 종목 많이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빨간 주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